공원이네. 길게 가나? 어? 7.7m? 7.7m가 이 잠시만요. 7.7m? 이렇게 해서 지금 배관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알아야 빨리 뚫거든요. 예, 그냥 막 뚫는다고 뚫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 배관 구조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나갔을 때 이 정도였어요, 고객님? 우리 찬 게? 네, 이 정도였어요, 그대로예요? 네. 두 개가 만나서 나가는데 똑같이 여기서 올리나 봐야지. 마찬가지네, 쟤도 일로 오네. 두 개가 만나서 지금 나가는 거니까 전혀 안 빠진 거잖아요 지금. 일단 닫아주세요. 예.
싱크대 어떻게 됐지? 안 보이네. 어디? 어? 뭐야? 여기 있어?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갔나? 어디 붙여있나? 빠지나, 빠지나. 빠지죠. 내시 확인할 거야, 이제. 아. 이렇게 해서 나가는구나. 마이너스 85도죠. 네. 우리가 땅으로 떨어지면 틀어 놓으세요. 네.
고객님 제가 편의시켜 드릴게요. 네.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네. 마이너스 85도죠. 네. 우리가 땅으로 떨어지면 수직이잖아요. 네. 지금 배관이 수직 배관 들어간 거예요. 즉 고객님 배관 다 벗어나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거꾸로 오면서 확인시켜 드리는 거. 막힌 건 없다는 거. 아, 네. 자, 이제 거꾸로 빼겠습니다. 네. 지금 장비는 그 밑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아. 막힌 구간이 여기였던 거죠. 이 합해지는 여기. 네. 싱크대도 다 연결이 돼 있던 거예요. 아. 자, 이거 거꾸로 이제 옵니다. 네. 그래서 저쪽으로 이제 싱크대가 오는 것 같아요. 여기 옆에서. 지금 물이 나오죠? 흘러가죠? 네. 네. 그래서 막힌 구간 없어요. 싱크대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여기 잘 빠지고 있어요. 막힌 거 없죠, 이제. 네, 네. 여기서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여기는 좀 돌려, 제가 돌려드릴 거고요. 머리카락이 많이, 네? 머리카락이 많이. 예, 네, 거기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배관이 좀 차있잖아요. 막힌 것도 없지. 네. 배관이 좀 차져있죠. 그래서 위험한 배관이에요. 아. 네, 그래서 막혔던 거고. 일단은 싱크대랑 같이 쓴다는 게 문제가 돼요, 사실은. 아. 네, 어쩔 수 없어요. 빌라는 다 그렇게 돼있어요. 아파트가 아닌데. 네. 네, 때문에 기름 같은 거 버리시면 물 많이 버려주시고, 네, 잘 빠집니다. 네. 네, 비싸요. 기름하고 머리카락하고 이렇게 막 섞였나 보네.